어제 부산과 통영, 김해 등 곳곳의 낮 기온이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. 중복인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. 밤사이 해안을 따라서는 열대야도 기승을 부렸는데요.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. 폭염특보는 부산,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된 상태인데요.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경보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자외선도 매우 강하니까요.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서쪽을 중심으로는 강력한 폭염이 예상됩니다.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은 더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.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. 낮 최고 창원이 33도, 거제는 31도, 밀양과 창녕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부산도 낮 최고 31도, 양산과 김해는 33도 등으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.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. 폭염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이번 주는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모두 기상 상황 좋은 편입니다. 전국 공항에 발효된 기상특보도 없는 상태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